아픈 할머니 걱정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롱골리. 시내까지 온 이유는 그나마 일거리가 있을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입을 뗐는데 처음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틀째 밥 한 끼 먹지 못한 할머니와 동생이 있으니 여기서 포기할 순 없습니다. 한편 로챙도 음식을 구하기 위해 이웃집으로 가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이웃들도 형편이 넉넉할 리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꾸지람만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미안해 속이 상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대지에는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로챙은 이 작은 통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한참을 더 풀을 뜯었습니다. 그동안 롱골리도 계속 이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이대로 오늘도 허탕을 치고 마는 것일까. 초조해진 마음을 안고 마지막으로 들른 곳. 수도가는 왕복 1시간이 넘지만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가난한 땅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거운 삶을 짊어졌습니다. 마을에서 단 한 곳인 식수장은 이미 만 원입니다. 물 한 통을 채우기 위해 수십 번의 펌프질을 해야 하지만 굶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 1분 1초라도 아끼려면 힘을 내야 합니다. 흙투성이 맨발로 살아온 13년의 세월. 앞으로 얼마의 세월을 더 살아야 신발 한 켤레를 신어볼 수 있을까요? 여든이 넘는 병든 할머니와 여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착한 아이 롱골리. 그러나 롱골리와 같은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림과 싸우느라 희망을 꿈꿀 수 없습니다. 고작 300원을 벌기 위해 반나절을 고생했습니다.
운이 없었다면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죠. 옥수수 가루 한 봉지에 300원. 오늘 세 식구의 저녁입니다. 이틀 만에 롱골리의 집에서도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할머니의 손때 묻은 그릇들은 이제 롱골리의 살림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끓는 동안 롱골리는 손때 묻은 낡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학교를 결석하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입맛이 없는 할머니도 겨우 몸을 추스릅니다. 가장 먼저 챙기는 건 역시 할머니입니다. 롱골리는 할머니와 동생의 끼니를 챙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잠들기 전 롱골리가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롱골리도 느낍니다.
할머니와 남겨진 손주들이 행복한 웃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콧대를 만들어주고 이제 좋아요.